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3월 20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20일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한 날입니다. 이 결과가 발표되면 사실상 의대 2,000명 증원이 확정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자금의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사태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 파괴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끝까지 고집함으로써 어떠한 대화와 소통도 진행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 2,000명의 근거가 뭐냐 설명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도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조차 지금 공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체 2,0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설득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인데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갈등만 더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 곳곳이 정말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망가지고 있는데, 전공의 사직, 게다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어제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이 사직 대열에 동참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5와 연계된 모든 의대 교수들이 지금 집단 사직하겠다라고 결의한 상태입니다. 전공이 빠져나가고 의대 교수들도 버티지 못하고 사직하겠다라고 하니 병원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급 종합병원들이 전공의 이탈로 병상 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젠 월급까지 반납, 전공의 이탈 병원들 경영난에 휘청.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조선대 병원 병동 4곳 통폐합. 상계 백병원 전공의 이탈로 경영 위기. 인제대 의대 의대 교수 급여 6개월 반납 추진. 이렇게 교수들 월급까지 반납할 정도로 아주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성원들과 제대로 된 어떤 논의조차 없이 2,000명 증원이 갑자기 통보하듯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의대 정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과연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맞는 것인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필수 의료 분야 문제라든가 지방 의료 붕괴,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없을 것인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급하게 이렇게 밀어붙이시기 식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에서 일하는 한 의사가 사직의 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윤석열의 의료개혁, 이 밀어붙이기에 가장 최악은 의사들의 어떤 사명감,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의욕을 꺾어버렸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최악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인가? 전공에 있는 13,000명의 전공의들 중에 지금 92%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돌아올까요? 저는 정말 회의적으로 보는데, 이건 이들이 정말 일할 의욕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의사를 악마화시키는데 전 국민, 전 언론, 정부가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이게 뼈아픈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흉부외과는 정말 필수 의료 중에서도 필수 의료 분야죠. 이 흉부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최세훈 부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글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악몽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불과 한달 만에 이 땅의 의료가 회복 불능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불과 한달전 우리 팀이 전부 있었을 때에는 어떤 환자가 와도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자를 보는 것이 무섭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손에 잡은 듯 알면서도 여건이 안 되어서 그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사를 초라하게 만드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환자에게 나도 미치겠어요. 우리 팀만 다 있었으면 하루에 몇 명이라도 수술할 수 있다고요. 나도 정말 수술하고 싶어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울컥 말을 내뱉고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인턴 전공의 전임이 없이 수술하고 병동을 지켜온 지 이미 한 달. 원체 밤새 수술하는 사람이었으니 몸이 힘든 것이야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정신이 너무 힘듭니다. 전공의 전임이가 사직한 후 제가 혼자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급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술하다 보면 나머지 환자는 그저 쌓여만 가고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해도 수술 공장이냐고 핀잔 듣던 빅5 병원들의 그 많은 환자들이 다 어디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만 할 뿐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폐암 진단 후한달 이내 수술하는 비율을 따졌는데 지금 폐암 환자들은 기약 없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 사이에 바뀐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을 온전하게 가다듬지 못하겠고, 당직이 아닌 날도 불면증에 시달리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어 무섭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못 견디어 사직서를 냅니다. 더 이상 새로운 환자 의사 관계를 만들지 않을 것이고, 제가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환자들까지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난후 저는 이 자랑스러웠던 병원을 떠날 것입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학생 전공의일 때 좋은 교육을 받았고, 외과 의사로 독립하였을 때에는 최고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외래 보는 동안 내내 환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다 보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쓰임을 받나, 분해 넘치는 선물에 몸둘 바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만나는 전공의 학생 누구에게나 흉부외과는 정말 좋은 과라고, 나의 노력이 그대로 환자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끼는 인생을 산다고 적극 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흉부외과 전공의 전임의가 있었던 병원에서 같이 일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큰 기쁨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값진 순간들이 많았는데, 평생 하라고 해도 즐겁게 일할 것이었고, 이 세상에 흉부외과 의사가 한명 남는다면 그게 나일 것이라고 장담하였는데, 이렇게 떠나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황금 시기, 외국 어디를 가서 무엇을 봐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던 시기는 이제 끝이 났음을 압니다. 정말 너무 슬프고 황당해서 요사이 계속 머리가 멍한 채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의 병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고 환자가 이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 나라의 의료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얼마나 더 신중해야 할까요? 이렇게 졸속으로 강압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정책으로 인해 한 나라의 의료가 붕괴된다면 아마추어 정부, 돌팔이 정부일 뿐입니다. 정말 길 가는 국민 한분한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우리나라 의료가 그렇게 망가져 있었는지, 이런 파괴적인 의료 정책이 정말 필요한 상태였는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편하게 빨리 볼수 있는 나라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어려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공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 정부의 무자비한 정책으로 그들 모두가 미래에 절망한 채 자발적인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땅의 가장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고, 전문의가 되어 이땅 의학의 맥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전공의들이 우리의 미래였기에 그들 모두가 떠난 지금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에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원통하고 또 원통합니다. 네, 조금만 건너뛰어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저는 제 가장 소중한 것, 제 인생,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의업, 제가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제 삶의 목적을 포기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은 이 나라 의료를 영구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겨우 버텨오던 흉부외과는 남은 자들이 온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며 얼마간 버티다가 결국 문드러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어려운 환자들을 포기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느니 차라리 저는 의협을 떠납니다. 누가 이 나라 의료를 망하는 길로 몰아갑니까? 누가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누가 한달 전까지만 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환자를 살리던 젊은 의사들을 절망 속에 떠나가게 했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붙이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